수분과 염분이 풍부한 아이스플랜트. 실제로 아프리카에선 전통적으로 탈수 예방을 위해 섭취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피해야 한다고 알려진 짠맛. 아이스플랜트 먹어도 괜찮은 걸까?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의 비율은 나트륨과 1대 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스플랜트는 일반 소금과는 달리 나트륨과 칼륨이 비슷한 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 후에 체내에서 축적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때문에 음식에 소금을 따로 넣지 않고 이 아이스플랜트를 섭취한다면 당뇨 완화를 위한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플랜트가 짠맛을 내더라도 소금 배출을 돕는 성분인 칼륨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실제 아이스플랜트를 염도는 낮고 기능성은 높이인 식물 소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수분 가득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 짭조름한 맛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이스플랜트의 매력.